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365 공유해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핵 진료 지침 개정안이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네, 지난 5월 7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 진료 지침 4판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네.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결핵을 진료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바뀐 거거든요. 어떤 게 바뀐 거냐면, 치료 성공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재 내성 결핵 환자를 보다 빨리 진단하는 것을 도입했고요. 네. 그다음에 초기에도 이제 신약을 할 수 있도록 다재 내성 결핵에 신약이 나왔는데 굉장히 고가 약이어서 이 약의 효과를 이제 확인한 이야기를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안을 냈고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표준치료 약제가 바뀐 게 이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결핵이 아직도 있나 싶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은 물론이고 사망률도 높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1천만 명 이상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1년 이후에 계속 감소는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19년, 작년 한 해에만 2만 4천 명의 결핵 환자가 새로 발생했고 그중에 1,800명, 이건 18년도 수치인데요. 1,800명이 사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놀래고 무슨 발병률, 사망률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이렇게 습관이 들었는데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결핵이라는 질병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결핵은요, 세균이에요. 바이러스가 아니고 마이코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라는 세균이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서 생기는 폐렴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게 급성 경과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느리게 번져요. 만성적인 네, 경과를 느리게요. 취하는. 네. 그래서 본인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고 발현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마찬가지로 치료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질환입니다. 네. 치료받지 않은 폐결핵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할 때 비말에 그 작은 침이 공중으로 흩어지고요. 이 흩어진 침에 있던 세균들이 상대방의 호흡기를 통해서 유입되면 감염이 되는 것이고요. 이 개땀 도말 검사라고 해서 이제 그 가래를 이렇게 검사했을 때 결핵균이 양성이면 이제 양성으로 진단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결핵 예방과 관련해서요. BCG 예방주사가 있지 않나요? 네. 어렸을 때 다 맞으셨죠. 네. BCG 결핵 예방주사는 지금도 아이들한테 필수 예방접종으로 주사를 놓고 있는데요. 이 BCG 접종은 신생아와 어린이에게 생길 수 있는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결핵에 더 쉽게 감염이 되거든요. 결핵균이 침투했을 때 성인은 한 10%가량만 이렇게 감염이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50% 정도가 결핵에 감염됩니다. 아, 훨씬 더 위험하군요. 네, 훨씬 높아서 이 BCG를 모두 맞추는데요. 이 BCG 효과가 평생 가지 않습니다. 네. 효과가 10년에서 15년 정도. 10년에서 15년 네. 정도. 네. 그래서 15세 이후에 청소년 이후에 성인에서 결핵 환자가 다시 늘어납니다. 네. BCG 접종이 이렇게 평생 가지 않다. 그런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핵이라고 하면 일단 얼굴이 좀 창백해지고 살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기침 가래를 심하게 하는 걸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 지적되는 부분인가요? 결핵하면 흔히 피를 토하며 기침하는 것을 떠올리시는데요. 네. 결핵은 우리 몸에 머리카락과 손발톱을 뺀 모든 부위에 올 수 있습니다. 폐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뭐 뇌로도 가고요. 경막으로도 가고요. 여러 부위로 이 결핵균이 이동해서 감염 부위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도 대표적인 게 폐결핵인데 폐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은 지속되는 기침입니다. 기침, 네. 네. 그리고 전신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살이 빠지는 거, 야간 발열, 밤에 열이 나는 거, 그리고 전신 무력감이나 식욕 부진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호흡곤란이나 객혈은 좀 흔한 증상은 아닙니다. 네. 공동원 형상은 폐결핵이나 기관지 결핵으로 가면 이제 객혈 같은 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뚜렷한 원인 없이 2주 이상의 기침, 그런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일단 결핵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하거든요. 흔히 가슴 사진 찍어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흉부 엑스레이, 폐의 엑스레이 사진이 정확한 진단법은 아니지만 먼저 이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서 소견상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면 가능하면 이게 과거에 시행한 엑스레이 사진과 비교를 해서 객담 결핵군 검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요. 네. 결국 객담 결핵군 검사를 통해서 균을 도마에서 배양하는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도록 하는데요. 결핵군이 굉장히 느리게 퍼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검사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확진이 안 났더라도 의심 가는 상황이면은 치료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잠복 결핵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우리나라 노인층의 결핵의 막 3분의 2 이상이 과거에 이 감염된 적이 있는 잠복 결핵이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이 잠복 결핵은 결핵균이 몸에 들어오는 왔으나 내 면역력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질병으로 확장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네. 이때는 아무 증상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출이 되어도 10%밖에 감염이 안 된다. 활동성 결핵이 적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면역이 약해지면 숨어있던 결핵균이 꼬불꼬불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증식해서 발병하게 되는데 이 잠복 결핵 감염자의 10% 정도가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게 되고 90%는 그냥 단순히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잠복 결핵인 경우에 이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예방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던가 어떤 기저질환 다른 것이 발생했을 때는 결핵이 진단되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죠. 잠복 결핵이라도.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약물 치료보다는 워낙 결핵에 준하는 긴 약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역력을 제대로 유지하는 그런 요법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식사 제대로 하세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잠복 결핵 환자가 많은가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 3명 중 1명은 잠복 결핵 환자일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잠복 결핵 환자에서 한 10% 정도가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이 잠복 결핵에 대한 진단을 더 해야 된다, 좀 더 건강검진에 넣어야 한다라는 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결핵에 대한 부담이라고 한다면 일단 약을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약을 6개월 이상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복용하는 양도 무척 많던데요. 네. 이 결핵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성균 발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약을 잘 먹어야 되는 건데요. 네. 결핵 치료제는 한 가지를 쓰지 않습니다. 보통 치료제들은 1단계를 쓰고 그다음 치료가 안 되었을 때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결핵도 이제 단계는 있지만 처음에 일단 적어도 3가지 이상의 한 결핵제를 병합요법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초
초치료라고 하는데요. 처음 결핵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6개월 동안에 약을 먹게 되는데 네. 2개월을 집중치료기라고 해서 이때는 4가지 약물. 4가지 이소니아지드, 네, 리팜핀, 에탄부톨, 피살신아미드라는 4가지 약물을 동시에 복용을 해서 급속히 증식하는 결핵균을 신속히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은 후기 유지 치료기입니다. 이때는 아까 4개 중에서 하나가 빠진 3가지 약물을 동시에 투여해서 재발을 예방하는 요법을 하는데요. 이야기로만 들으면 약은 네 종류, 그러니까 4알 아니야? 아니라 이게 몸무게에 따라서 약제를 사용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작은 단위로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300mg을 먹어야 되면 약은 100ml로 나오거든요. 3알. 그러니까 3알이 네. 네. 이게 결핵량이 그다지 뭐죠? 상업성이 없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다지 돈이 되지 않는 약이다 보니 그러니까 좀 저렴합니다. 오래된 약이어서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약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 않고요. 한두 군데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써야 하니까 여러 용량으로 약을 다양하게 만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낮은 용량으로 만들어서 어른들은 개수를 좀 더 많게. 네. 그래서 약물은 네 가지인데 이렇게 조제를 하면 10알에서 15알 정도가 됩니다. 10알에서 15알이요? 와. 네. 그러니까 보기만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 네. 이만큼을 또 6개월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흔히 하시는 말이 결핵약은 독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뭐 약이 좀 많이 팔리고 돈이 되는 약이면 아마 이렇게 용량별로 또 작은 좀 먹기 편한 제형으로 개발을 막 할 텐데 네. 그러지 않는 약이다 보니 이제 퇴장 방지약이라고 하거든요. 안 만들면 안 되는데 돈은 안 되는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좀 개수가 많다. 근데 내 몸무게에 맞춰서 하다 보니 약이 좀 많고 꾸준히 먹어야 되고 정확한 용량과 복용으로 반드시 잘 먹어야 되는 약이기도 합니다. 그럼 약을 매일 꾸준히 잘 복용하면 완치가 되는 건가요? 네, 90% 이상 완치됩니다. 아, 그렇군요. 먼저 약을 먹고 2주 정도가 지나면 전염성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처음에 빨리 발견하고 빨리 약을 먹게 하는 것이 전염성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모르고 결핵균을 뿌리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2주 정도 지나면 일단 전염성이 없어지고요. 6개월간 꾸준히 복용을 하면 90% 이상이 완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중간에 약을 끊거나 그러니까 몸이 좀 나아지겠죠. 증상이 막 기침 나고 살 빠지고 막 이런 내 몸이 이상하구나 이러다가 2개월 집중치료가 하면 증상이 많이 호전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약을 계속 먹어야 돼? 좀 안 먹으면 안 될까? 덜 먹으면 안 될까? 네. 그래서 이렇게 숨기고 버리고 안 먹는 분들이 참 많은 약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중간에 약을 끊으면 약의 일부만을 복용하게 되면 그 약제에 대해서 안 먹은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결핵균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약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성이 생긴 결핵이 이미 있고요. 이 2차 내성이 생겼을 때 2차 약제는 이 사용할 수 있는 약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부작용도 훨씬 심하고요. 치료기간도 거의 2년 정도까지, 24개월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성공률은 완치율은 50%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치료, 처음 치료할 때 제대로 된 약제를 제대로 된 용량으로 끝까지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환이고요. 2차 약제에도 또 내성이 생긴 균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어떤 약도 듣지 않는 광범위 내성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도 있는데 이렇게 이 결핵이 진행되면 정말 손도 못 쓰고 그냥 두고 봐요. 방치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상황이 제발 안 생겼으면. 그러니까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일단. 네. 결핵약은 그렇습니다. 면역력을 좀 키우는 것도 결핵 발생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결핵에서 그 잠복결핵이 굉장히 많다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이 결핵은 공기적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간 많이 이야기했던 기침예절이나 마스크 사용이나 개인 위생을 하는 것들은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운동, 그다음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 그리고 매번 이야기하는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감염이나 전염되는 것에 다 도움이 되는 어떤 생활, 건강한 생활 태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